말씀 이사야 40장 17절로 31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공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나 이 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아마 피곤하다, 아 정말 지친다, 이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피로 사회가 되어버렸다. 정치권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그야말로 과거의 일, 그거 가지고 당리당락에 그냥 빠져가지고 국민들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 볼 때마다 답답하지요. 뭐 그야말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정치권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사업하는 분들을 생존 경쟁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계속되는 뭐 경기 침체, 치솟는 물가 상승,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냥 다중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어째 보면 결혼을 못하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오늘의 현상이 아닌가. 환경이 말이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 최근에 한 금융사가 진행한 이 우리나라 1인 가구 3대 걱정거리를 나왔는데 경제적 안정, 외로움, 건강 순이었어요. 전에는 외로움이 그냥 1위였는데 이제는 경제 문제가 1위야. 경제 문제 큰 걱정거리지요. 그러면서 혼자 사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부업을 한대요. 부업을.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 상황 속에 막 다시 말하면 탈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그냥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다 타버렸다. 다 타버렸다. 완전 소진되었다. 업무가 과중되어서 세상 사회에 눌려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지요. 번아웃 신드롬. 또 어떤 이상과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버려가지고 마치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우울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 직장에서는 보면 직장인들이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샌드위치 증후군이라 그래. 샌드위치. 그러니까 뭐 밑에 부하들은 막 치고 올라오지. 위에서는 경영층에서는 막 압박을 그냥 가하기 때문에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그냥 많이 받는다. 요즘 뭐 50대만 보면 나가야 된대. 나가야 돼. 50자 길이 뭐지? 나가야 된대. 뽑아봐야 55세래요. 다 직장 다 쫓겨나야 돼. 상황이 그렇대.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참고 참았다가 어디에 터뜨리냐? 집에 가서 터뜨려. 집에 와서 마누라인데 자식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되어버리지. 지금 현실이 지금. 근데 이런 삶의 환경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지치게 하는 것만 아니고, 뭐요? 영적 영향까지죠. 영적인 것에서까지 영향을 받는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로 새 힘을
얻어야 할 때가 되었다.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세상 사람들이 주는 힘이 아니라 간단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 비결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복음적 처방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눈앞의 환경에 절대로 눌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변화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올바른 하나님 인식입니다. 이 7절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선택받은 우리가 어째서 불신자 나라에 가서 이래 오랫동안 우리가 포로생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침묵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에게 남은 것은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뿐이다. 자, 이런 상황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 마치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것처럼 나만이 이 고통을 다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요? 불신앙하면 완전히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쳐서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호시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 때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 답을 내야 한다. 이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평가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표가 돼야 한다. 이제 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이사야는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느냐? 방황하느냐? 갈등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문제 하나,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할 것 같으냐?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현실, 오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적용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굴 믿느냐 도대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지금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데, 능력을 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왜 부르고 찾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12절로 26절까지 보면 반복적으로 피조물된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25절로 26절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러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하나도 빠짐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그 아버지께 답을 찾아야지. 무슨 이런 사람 말 주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흔들립니까? 이 영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은요 천냥지차로 달라집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고요?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분 앞, 그 전능자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 이 사람 찾아고 저 사람 찾아고 이 말 듣고 저 말 들을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맛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24 기도 아멘. 24 하나님, 24 하나님 앞에 무시로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염려가 오면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기도 속으로.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염려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지금 낙심과 불안 속에 빠져 있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세요. 사람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과 좌절밖에 안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강단 매치 잡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근심과 낙심 여기서 해방이 된다니까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그것이 머릿속에 꽉 찼던 것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염려, 걱정, 근심, 잔머리에서 싹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으로 바뀌게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인식하고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삶 소망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입니다. 3절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 오래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답을 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확신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냐? 하나님을 처음 했냐? 그럼 이제는 그 다음 단계 간다. 모든 삶의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쉼을 얻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것입니다. 응? 앙망한다 이 말이 뭐래요? 앙망한다 이 말은 시선을 고정한다 그 말이에요. 시선을 고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 눈과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딱 하나님께 고정해. 앙망한다. 시선을 고정한다. 이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시선을 고정한다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뭐예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역대상 29장 1절로 이 10절로 14절 말씀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세임을 줄 수가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 문제 저 문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돼. 그래서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이 고백이요. 결국은 여호와께서로다. 구원의 길, 도움의 손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지요. 이런 믿음, 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서 속지 않고 본론 인생을 살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굳게 붙잡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한다고 뭐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지금? 시선을 고정한다고 뭐요? 말씀에 고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탁 묵상하는 말씀을 굳게 잡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앙망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지요. 새 힘을 말씀 잡는 사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염려하는 게 저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게 저보다 더 하겠냐고요.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저보다 더 하겠냐고요. 여러분보다 걱정이 덜 하겠냐고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덜 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힘을 주세요. 아멘. 제가 이 소리를 좀 낮추려고 해도 자꾸 힘이 더 솟아나가지고 힘들지 않게 힘이 나오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힘이 막 확 솟아나는데 절대 해도 안 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앙망하는 것이 이걸 시선 집중하는 것이 말씀 잡고 특히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요 모자람이 없어요. 앵꼬가 없다고. 담이 없고 그래. 담이 없고 담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이걸 이 힘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온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치고 다 돼버려요. 오늘 이 밤에 예배 제대로 한 번만 드리면 여러분 모든 속에 있는 갈등, 염려, 불안, 조조 모든 불신앙 다 떠나간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능력. 저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 보면서 참 진짜 제자들이구나.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태풍이 불고 있는데도 거의 변함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목사의 단임 목사의 심정은요 의자 빈자리 보면 막 속이 막 찢어져요. 그건 단임 목사 안 되면 절대 몰라. 개척 때부터 제가 이 교회를 새가정하고 시작한 이 교회가 얼마나 심지어 지속해서 세상 말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한두 배가 부러지는 야곱의 심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걱정이 염려가 많아도 저보다 많겠냐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능이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태풍이 지나가면 이 또한 다시 지나갈 것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영계의 아름다운 모습 전보다 더 갑질로 줄 줄 믿습니다. 여기 고난당한 이후에 갑질로 받았더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 여러분 인격과 수준과 삶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응답받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다 이겨내고 여러 가지 시험 다 이기고 주저앉게 하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 역사가요 바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입니다. 갇힙니다. 그야말로 곤욕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니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나요? 어떤 핍박과 조롱이 와도 예배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때로는 사자밤이 되고 불불이 들어가고 때로는 그야말로 화형을 당하고 이런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니 성령이 안에 계시니 부인할 수가 없으니 다 죽어갔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배부른 갈등이에요. 배부른 시험이라고. 이게 뭐 시험입니까? 죽인다는데. 갈릴리 총구석 출신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 사명다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싹 다 순교당했지. 성령의 사람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날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시험을 새 힘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힘을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렇게 올인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날개를 펴기만 하면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 인생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 와도 시련이 오히려 더 영적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잘 보면요. 독수리는요. 날개짓으로 날지 않아요. 잘 보세요. 저는 이 동물의 세계를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펴기만 해요. 참새는 막 죽기 살기로 흔듭니다. 그래야 참새는 날 수 있어요. 독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기류를 탑니다. 기류. 이 공기, 바람, 기류를 다 기류. 이것은 무슨 말이냐? 종교적 열심과 복음적 열심에 비교해 주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 참새처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안 그러면 안 떠요.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얼마 못 날지요. 너무 힘들어서 참새는 멀리 못 갑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한계로 끝나지요. 멀리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자기 한계로 끝나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종교인들과 달라야 돼요. 참새 수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독수리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 다른 새들은요. 바람이 이렇게 확 세게 불면 모두 숨어버려요. 바람이 확 불면 막 태풍이 불면 다 숨어버려요. 독수리는 쫙 나와요.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누려요. 거대한 날개로 기류를 이용해서 날아오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다르지요. 더 어려울 때 더 어려울수록 더 누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저 말아 저 사람이 저 말아 이런 말아 저런 말아 그래서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독수리의 위용은요 그 센 바람이 불어야 드러납니다. 그 센 바람 불 때 여러분의 문제가 오면 그때 바로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시간표임을 눈치채시 바랍니다. 야 드디어 내 영적 이 힘이 이제는 발휘될 시간표가 왔구나.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그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세임 받은 시간표가 왔구나.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이 주는 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비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초등학교가 초등 있었던 일인데 학교의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를 냈는데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초창기 막 사업을 막 시작할 때입니다. 사업을 막 없는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대. 그 차를 물건을 싣고 차를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응? 직원 하나 사무실을 두고 서랍밖에 안 돼요. 내가 그 직접 물건을 가지고 울산으로 부산에서 울산으로 한 시간 이상 걸리죠. 자, 오냐. 그때 이거 수백 불을 불렀던 차잖아요. 왜 나를 사랑합니까? 그때 옛날 복음성 이런 천상이 있었어요. 왜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노? 왜 날 사랑하나? 이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 주님 날 사랑합니까? 막 운전하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니까 왜 그걸 불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걸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 눈물이 흘러서 운전을 못하겠어. 왜 날 사랑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무능한 나를 왜 이렇게 날 사랑합니까? 뭐 물질이 해결됐습니까? 자식이 해결됐습니까? 환경이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없어. 하나도 변화된 거 없는데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지 계속 왜 날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우리 자녀만이 가진 영적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유 없어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에 발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뭐 이 어떤 의미로 볼 때 이 가지가 뭐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만 붙어있기 바랍니다. 예배 교회 붙어있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붙들린다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이 예원교회 전 성도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면 같이 새 힘을 얻는, 그래서 현장의 장막들을 넓혀나가는 은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음성을 팍 태워가지고 목을 꽉 잡고 있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고, 하나님이여 내게 기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생각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게 하더라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잡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이 나올 수 있는 주여 영원한 악마는 하나님의 삼대이 다 될도 주여 이밤에 우리의 우리의 성도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요,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수원이를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심장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예원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 힘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주직자들 되며 힘을 누리는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모든 랩노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정주장님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237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계신 그곳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까지 이 시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새 힘 얻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237 선교와 질병자들의 급속한 치유와 새 가족 정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